맑고 쾌청한 대낮. 박 대표가 정체모를 벙커로 제작진을 안내했는데요. 대표님 여기 진짜 벙커인가봐요? 아, 네. 실제 벙커고요. 구청 지하 3층입니다. 네. 지하 3층이요? 네네. 청년 세대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박기태 대표. 그는 진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무언가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이 공간은 청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 네. 이곳은 대덕구에서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청년 벙커라는 청년 공유 공간이고요. 그리고 벙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뭐 촬영을 할 수 있는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나 그다음에 댄스를 할 수 있는 댄스장이나 그리고 뭐 회의실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북카페 형태의 광장 그리고 샤워 시설 뭐 화장실 그리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공유 주방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200평 안에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네. 박기태 대표는 벙커라고 불리는 이 공간이 취업, 주거 문제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이 휴식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아지트로 활용되길 원했는데요. 현재는 박 대표의 바람대로 월 300명 이상이 찾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